갔을 피해가 오늘 마주칠까봐 이 길을 또 돌아가 꼬불꼬불 걸어가 아슬아슬 피해가 오늘 마주칠까봐 또 길을 또 돌아가
보내. 텍스트를 그렇게 올렸던 이유는 그 제가 스토리에 그 어떤 분이 푸바오 생일이랑 제 생일이랑 같다고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매년 이거 그 뭐냐 이 즈음에 이런 공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되게 좀 부끄러우면서도 이게 한지 좀 매년 하다 보니까 안 지키면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서운할 것 같고 그런 네. 이상한 감정이 항상 드는데 그래서 저의 생일을 뭔가 기념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편하게 정말 가깝게 공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앞을 잘 못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되게 부끄러운데 네, 그래도 진짜 부끄럽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밴드 공연하고 이럴 때는 긴장을 크게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진짜 간만에 진짜 긴장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그 뭐냐 오늘은 또 장소가 장소인 만큼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뭐냐 저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말도 많이 안 하고 좀 그냥 그 공연 끝나고도 빨리빨리 가고 이런 순간 많이 목격하신 분들께서 그래서 저도 조금 얘기를 다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 어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말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공간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한테 되게 뜻깊은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 장소에서 이것저것 많이 이벤트를 열어보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걸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제가 또 소속이 돼 있고 팀에 그리고 저의 이름으로 뭔가 준비를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 와인딩 로드랑 닷닷닷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글루베이라는 팀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냈던 싱글 앨범인데 이게 저도 그 뭐냐 체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이면은 그 이 싱글 앨범을 낸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이게
2015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면 2025년이 되니까. 네. 그래서 되게 뜻깊은 곡들이고, 그래서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뜻깊은 것들을 팀으로서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곡을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여름에는 항상 이 노래를 또 해보고 싶은데, 해당화라는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원래 다른 아니다 한 곡을 더 하고 있는데 여름이니까 6월의 소녀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둘러싸인 향이 꽃 그늘 그 아래 너
해당화라는 곡은 이글루베이의 그 작업물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돌연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앨범을 작업할 때 즈음에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녹음이랑 그 다음에 믹스마스터까지 되게 특이하게 된 경우의 곡이에요. 저희가 원래 녹음하던 그런 스튜디오에서 했다기보다 어떤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투게더레이스라는 이제 지상이랑 그 다음에 그 어쨌든 간에 뭐 그 계열사랑 뭐 해가지고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컴필레이션 앨범을 발매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당화라는 곡을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실어도 될 것 같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러프하게 이제 진행을 했던 곡이었는데, 약간 저는 이제 녹음을 하면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체감을 했었죠. 예. 하면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렇게 소비를 해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간에 이건 계약을 하고 하는 거였어서 물을 수는 없는 거였는데, 그래서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저희 1집에서 되게 좀 독특한 사운드고 조금 어떻게 보면 날이 서 있는 사운드인데, 그게 조금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정서가 잘 묻어나서 가을에 되돌아보는 그 이곳은 아직 한여름이라는 그 가사를 아직도 되게 좋아해서 여름에 부르는 게 되게 좋은 곡이고요. 그 다음에 6월의 소년이라는 곡은 저희가 이글루베이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여름에 되게 좀 호기롭게 좀 저희가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한다기보다 그냥 이제 밴드는 일단 우선은 뭔가 활동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다음에 생각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매니지먼트나 아니면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어떤 편곡이나 아니면은 앨범 작업 전반을 하면서 그것까지 동시에 끌고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6월의 소년이랑 사계서울까지는 뭔가 앨범 커버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사계랑 서울을 담고 싶다는 그런 포부로 시작을 했던 앨범이어서 되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앨범이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딱 30이 돼서 정말 마지막 청춘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누나들이 있으면은 아니면 형들이 있으면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평생 청춘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30대 초반에 정말 모든 걸좀막 조금 저희가 뭐 청량하다고 하잖아요. 소년미? 6월의 소년이라는 타이틀로 낼수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 더 나이 들면 우리 소년이라고 타이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6월의 소년으로 타이틀로 하고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이제 조금 욕심내서 찍어보고 조금 연기에 욕심낸 건 아닌데 뭐 불가피하게 저희가 뭐 네, 조금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다 추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네, 시간 되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곡도 뭐 코스모스라는 곡은 사실 너무 많이 공연하면서 얘기를 했어가지고 네, 너무 중요한 곡입니다. 다음 곡 계속해서 들려드려 볼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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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건데 베이스 구성 그다음에는 저희 사실상 셋 리스트를 안 짜고 와가지고 이게 원래 저도 이런 거를 접었는데 어떤 친구랑 계속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되게 이걸 약간 멋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멋 한번 부려보려고 진짜 안 짜고 왔는데 그리고 요즘에 너무 그팀 활동하면서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 공연에 대한 거를 사실상 오늘 인지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이 공연에 소홀했다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한번 또 열심히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심해라는 곡 들려드려볼게요. 줘요.
잠깐 미쳐 몰라보네. 잠시 머물렀던 저곳은 어찌 그리 아름다울까. 저 수많은 별들 사이로 더욱 가라앉고 싶어. Oh, 나의 그대여, Oh, 나의 바다여. 늦지 않았다면 나를 삼켜줘요. Oh, 나의 그대여, Oh, 나의 바다여. 늦지 않았다면 나를 삼켜줘요.
사랑과 이별 곳을 잃은 나의 세계는 그대 기다려 나를 찾아줘 다시 흘러가지 않는 시간과 이별 곳을 잃은 나의 세계는 다시 봄이 오면
저랑 또 한 명의 싱어송라이터와 같이 작업을 한 곡이고요. 따뜻한 햇빛에 지친 날 일으켜 나를 태우는 몸짓에 저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네, 친구들이 또 너무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또 음료도 이제 주문해서 드시고 너무 금요일 밤인데 저희만 너무 안 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제가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상 이게 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최대한 이겨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계속해서 이제 필모그래피가 이제 쌓일 때마다 그 예전 곡들을 갑자기 이제 공연에 올라갔을 때나 아니면 공연 딱 하기 전에 갑자기 하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팀으로 준비하면 이제 그거를 그게 쉽게 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중력이라는 곡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갑자기 생각나서 막 부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네. 또 오늘 공연을 또 이뤄서 또 하나 배워갑니다. 네, 어쨌든 중력이라는 곡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렸던 곡이 그 가느다란 소음이 나의 세상에 닿을 때라는 EP 앨범이 제가 그 입대를 하기 바로 전에 이제 냈던 앨범이다 보니까 되게 저도 그렇고 아니면은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슬프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유작처럼 이제 남기고 간 것처럼 이제 됐는데, 그게 유작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의 의미였음을,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앨범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 앨범이 되게 좋아요. 제가 되게 그 앨범을 작업할 당시에 1집과 2집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 EP 앨범 같은 경우는 정말 딱 모든 이제 녹음 방식이나 아니면 그 마스터링이라는 그 작업에 이를 때까지 하나도 다 틀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이 다 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이 된 곡이어서 되게 일관성 있고 흡입력 있게 들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곡이 되게 충만하게 쌓여 있는 곡이고요. 앨범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데미안이라는 곡까지 들려드렸는데, 데미안이라는 곡은 사실상 발매를 할 때 그 정말 제가 솔로 앨범을 내거나 할 때 사실상 그렇게 깊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게 그 내고 난 다음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앨범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널리 뻗어나갔으면 물론 좋겠지만 뭔가 성적이나 아니면은 그 평가에 전혀 연연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에 봄에 이제 하은이랑 작업을 하면서 둘 다 자기 커리어에 누가 안 될 만큼의 러프한 약간 그런 음악을 한번 내보자 해서 이제 데미안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하은이랑 같이 또 불러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도 들려드려 볼게요. 붉은 해 쏟아지면 다 불타버릴 거야 거리 위에서, 입을 맞추는 거야 썰물에 흘러내려 가라앉게 될 거야 파도 속에서, 눈을 맞추는 거야 이름 모를 곳에서 손을 떼고 부르자 우린 어딜쯤일까 어찌러찌래 오늘 누가 뭐래도 난 사랑을 할 거야 정신이 나간 것처럼 다 마지막인 것처럼 정신이 나간 것처럼 다 마지막인 것처럼 감사합니다. 몸을 옮기
사색소음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요즘 그 MG사이드라의 유행이라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었는데 아니겠죠? 네. 그 뭐냐 사실상 별다른 체감을 한다기보다 제가 그 공개를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릴스 요즘에 그 뭐냐 저희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커버도 하고 저희 음악도 하고 이제 해가 작업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거를 했을 때 이제 커버를 했을 때도 이제 좋게 이제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그 청색소음이라는 곡을 한 거를 되게 많이들 계속 꾸준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런 좀 락킹한 음악들을 많이 내야겠다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건 또 너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청색소음 또 많이 이 기회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또 이제 9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요. 어쨌든 간에 진짜 간만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진짜 이게 진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밴드부 시험 보러 갔을 때 그 선배들이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이렇게 쫙 있고 저 이제 머리 이제 빡빡 밀려가지고 기타 한번 쳐보라 그래가지고 그 기분이에요 지금 되게 네 거기 다 1층들이었거든요 형들이 와 근데 그거보다 압박감이 지금 더 센데 오늘 일기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어색한 자리에 와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데 이럴 줄 알고 안 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또 심심한 또 네 감사의 말씀 보내고 어쨌든 간에 또 결심을 또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은 저한테 닿았다는 거를 네 어쨌든 간에 마지막 곡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제 휴일이라는 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솔로 앨범 EP의 그 느낌들이 다 아픈 손가락처럼 제가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프로세싱이나 이렇게 딱 맞춰서 하게 되는 것보다 뭔가 살짝 그냥 저 혼자 딱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끝내서 뭔가 그게 좀 아쉬워도 그걸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로 남기고 싶어서 이 앨범도 제가 딱 그 이제 입대하기 전에 아까 말했던 앨범이랑 같이 내고 가서 조금 이제 좀 약간 볼드모트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또 앨범이고 바랜 오후에 있는 휴일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또 인사를 또 나누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